미스트롯2 중고등부 성민 지화자 조타가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무대로 오라트를 이끌어냈습니다. 미스트롯2가 본선 1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을 통해 최약체의 화려한 반란과 신흥강자 대거 속출이란 대의변의 서사시를 쓰며 안방극장의 황홀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7일 밤 10시 방송된 TV조선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트롯2 사회부는 최고 시청률 29.4%, 전체 26.7%를 기록, 4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전 채널 예능을 올킬하는 범접 불가 위험을 뽐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선 1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을 통해 총 31팀, 39인의 본선 2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진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예의 팀 미션 진이 탄생하면서 스펙터클한 재미와 벅찬 감동을 안겼습니다. 먼저 막강 우승 후보인 전유진과 안정적인 가창력의 성민지, 퍼포먼스 강자 파스텔걸스가 속한 중고등부 성민지와 저 조타가 에너지 넘치는 자태로 등장해 마스터들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기 위해 택한 곡 손님 온다로 마치 프로 걸그룹 무대를 연상케 하는 완벽한 칼군무와 흔들림 없는 가창 실력을 펼쳤고 끝내 오라트 축포를 터뜨려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미스트롯2는 스마트폰 공식 투표 모바일 앱을 통해 사회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나만의 트롯 여제를 뽑기 위한 대국민 응원 투표를 재개합니다. 응원 투표는 탈락자를 제외하고 추후 결선 점수에 적극 반영됩니다. 미스트롯2 5회는 오는 14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